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내용이 시언어입니다. 자, 시언어 그러면 요즘 제가 우선 이제 제 소개를 드리고, 저는 호가 월리고 이름은 이재환입니다. 목적은 원래 이제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한 건데, 이제 수강생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좀 리얼하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 한 20강 정도 강의를 예상하고 있어요. 시언어. 그 다음에 이제 한 10강 정도, 15강이나 10강 정도는 자바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언어에 대해서는 뭐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그 동영상 강좌는 바로 이제 제가 집필한 바로 시 원리를 찾아라. 시의 원리를 찾아라. 원리는, 원래 지금까지 원리 그러면은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호로 바꿔서 이제 원리를. 요 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 그죠? 그 이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거죠. 지금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기존에 있는 것 갖고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단순한 것들은 더 빨라요. 컴퓨터가 좋은 점이 뭐예요?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속도가 빠르, 능력은 아직은 없어요. 그죠? 예, 스스로가 뭔가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이 그거를 다 커버해 가고 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인공지능도 이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알파고에서 이세돌이 한번 이겼죠. 이세돌이 이겼을 때 그 이세돌이 이긴 이유가 뭐죠? 네, 엉뚱한 수를 줬죠. 엉뚱한 수가 아니라 창의적인 수예요. 그걸 인공지능이 해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은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촉발이 된 게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제3의 물결이었던 제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의 혁명이 뭐냐? 산업혁명이. 바로 뭐죠? ICBM A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고요. 뭐야, 이거요? IoT, 사물인터넷이죠? 사물인터넷은 지금 초연결이라서 모든 사물들이 아주 근접하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다.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C는 클라우딩 시스템 아시죠? 그죠? 우리 지구를 구름처럼 다 감싸고 있습니다. 클라우딩 시스템. 이제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다 임대죠? 빌려 쓰면 돼요. 쓴 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클라우딩 시스템으로 갑니다. 가고 있고요, 또. 이런 뭐죠? 빅데이터죠?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테라 단위, 지금 페타 단위까지의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면 족쇄입니다. 모든 개인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고 있어요. 나의 행동거지, 위치 다 추적이 다 되고 있어요. 꼼짝 말하죠. 그 다음 뭐죠? M은? 모바일 세상이잖아요. 모바일. 그죠?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바로 이 A.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살아남게. 이제 옛날 뭐 폭탄 쏘고 권총 쏘고 뭐 총 쏘고 기관 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세균전쟁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세균전쟁인데 꼼짝 못하게 만들죠? 움직이지 마라 이거야. 그럼 뭐가 대세예요? 비대면, 동영상이 대세입니다. 이제 대학도 없어져요. 있을 필요도 없고. 안방에 앉아서 뭐예요? 전 세계 모든 대학의 강좌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공짜입니다. 다만 내가 MIT 공대를 나왔다라는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동영상을 볼 때 인증 절차를 거치고 수강료를 내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증을 줍니다. 당신은 MIT 공대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증을 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한 거라면 돈을 안 내고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유학 갈 필요가 없어요. 막는 겁니다, 이제. 이동. 사람의 이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대비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을 하셔도 재택근무를 하게 될 거예요. 할 일이 뭐냐? 집에서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의사결정하고. 그러나 이제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류 시스템은 엄청나게 발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망 시스템. 당연히 중요하죠. 사람이 안 합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나오고, 그죠? 드론으로 이용하고, 모든 게 로봇으로, 단순한 일은 다 배송도,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문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이런 환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능력은 나중에 회사에 가든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살아가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나쁜 의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좋게 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좋게 하려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바로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 방법이 알고리즘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려면 좋은 문제를 여기다 제시를 해요. 문제를 딱 제시를 하고 스스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뭐 토론을 하든 뭐 하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라는 얘기예요. 시연호?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이 알고리즘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물론 도구를 잘 쓰는 사람들이 또 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도구를 잘 쓸 줄 몰라도 돼요. 내가 좋은 알고리즘이 있으면 앱 개발자한테 가서 한 3, 400, 500 주면 야, 내가 이런 좋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걸 앱으로 한번 짜달라. 500만 원만 주면 짜요. 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는 밥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도 짜요, 다. 문제는 머릿속에 통통 비어있어. 알고리즘은 몰라. 누가 시키는 걸 짜는 거야. 제 친구가 전자공학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콜라보가 안 되죠. 야, 무슨 전자공학하고 국문학과가 그 엉뚱한 과목이잖아요. 야, 미쳤냐? 너 그걸 왜 하냐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 잘 나가고 있어요. 게임 시나리오 학과. 이 친구는 자기가 게임 프로그램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걸 또 프로그램까지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대학의 교수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게임 시나리오. 근데 저는 이제 게임에 대한 거는 예, 가치가 없다고 봐요. 뭘 얻으려고 한 거예요? 재미 위주죠? 여러분들 음악을 하면 왜 해요? 뭐 힐링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 가치가 보일까요? 아니거든요. 거기에 과학이 들어가야 가치 있는 음악이 돼요. 그래서 과학을 모르는 예술가는 예술가가 아니에요. 예술을 모르는 과학자도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도 예술을 해야 되고 예술가도 과학을 해야 돼요. 과거의 중세 때 종교들은 뭐예요? 과학을 바탕으로 한 종교였죠. 그렇잖아요.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였어요. 근데 지금 따로 가죠.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학이 바탕이 돼야 돼요. 지금 미국이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종교는 이제 다 말살시킵니다. 있을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딴소리를 했지만 시언어를 하면서 이거는 언어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 20강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주면 여러분들 벌써 질리잖아요. 무슨 이게 거의 8,900페이지예요. 시언어 책. 야, 이거 언제 다 보냐?
이걸 제가 썼어요. 지금까지 제가 컴퓨터에 관련된 서적 한 20여 권 썼는데, 좀 이제 출판에 대한 그 뭐랄까, 계약을 좀 엉뚱하게 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요. 저자들이 돈을 못 벌어요. 출판사가 돈을 벌지, 저자가 돈을 못 벌어. 좀 초 베스트셀러가 돼야 그래도 그나마 좀 돈을 손에 쥐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베스트셀러 수학의 정석, 그죠? 책 가지고 돈 번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성문영어, 성문종합영어. 원래는 정통종합영어였는데 성문종합영어, 송성문 교수가 쓴 책이에요. 옛날에 대림궁전인가 거기 이제 도서관장으로도 계셨고 YMCA에서 한 2,000명, 한 타임에 2,000명을 놓고 강의하신 분이에요. 수학의 정석하고 그 쌍벽을 했던 수학의 완성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완성은 뭐냐면 조금 이제 수학 수준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보는 책이었어요. 정석은 좀 어려웠고 뭐 인류 좀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애들은 입시가 있을 때 그 책을 보고. 수학의 완성은 기본적으로 좀 쉽게 쓴 책이에요. 그 정경진 씨라고 이 사람은 그 책으로도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 벌어가지고 딴 데다 투자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서울대학교 가기보다 어려운 학원이 어디예요? 종로학원이죠? 종로학원은요 재수학원인데 서울대학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워요. 왜? 거기를 들어가야 서울대학을 가요. 거기를 들어가면 일단 서울대학은 떼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어려운 학원이었어요. 그 학원을 운영, 지금도 종로학원을 운영을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해법수학 쓰신 분 최용준 씨. 예, 지금은 뭐예요? 천재수학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출판사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연간 3천여 종 이상 나오는 출판사예요.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아마 지금 배운 이런 내용들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가려면 4차 산업혁명에 편승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60 먹고 70 먹고 해도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만든 컴퓨터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컴퓨터가 유명해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다, 그 도구를 만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전문가라든가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네들이 만들어주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성공을 해요. 그죠? 예. 네.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20강좌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잘 만나서 아마 잘 들으시면 제가 다양한 요즘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시어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앉아서 해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짤 필요 없어요. 남이 짠 프로그램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해석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시어노로 작성된 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해석은 해요. 하나하나 따져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알고리즘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 왜 짰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짠 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딩되어 있는 문장에 대한 해석밖에 안 해요. 그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공사공단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시어너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알고리즘 물어보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정도 물어볼 정도면 코딩 길이가 무지 길어요. 몇만 라인, 몇만 스텝이 되어야 돼요. 그런 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간단하면서도 핵심 알고리즘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번에 시언어를 통해서 언어는 어려운 게 한 나라의 언어학자가 다른 나라 언어도 쉽게 외우잖아요. 그죠? 언어의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게 뭐 스크립트 언어였던 그다음에 뭐 HTML이었던 자바가 됐던 시언어가 됐던 뭐가 됐던 바스 뭐 파이썬이 됐던 무슨 언어의 기본 원리는 다 컴퓨터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 동영상에 대한 과정은 아마 이제 동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책을 사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뭐 여력이 되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이건 스테디셀러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책이었는데 제가 출판사를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면서 책을 발간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했더니
서점에서 하는 얘기가 출판사가 책 한 권 갖고는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야. 두 권 이상은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책이 판매가 안 돼요. 네.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해?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용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PPT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책은 뭐 좀 굳이 여력이 안 되신다면 안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책을 하나 뭐 없다면 있으면 있는 거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책이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사공단 공무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단답형식 사지선다형 문제들이 꽤 퍼즐 문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천천히 바로 구매했다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필요하면 그때 가서 구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도 이제 한 1980년 12.6 사태를 맞이하면서 억지로 그냥 졸업을 했습니다. 12.6 사태가 아니라 그냥 휴교령 내려서 그냥 그때 4학년이었으니까. 그래서 80년에 그 졸업을 하고 3년 동안 이제 교직 생활을 하다가 그때도 취직이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교직 생활, 교직이 가장 들어가기 쉬웠어요. 그때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엄청 쉬웠어요. 다 받아줬어요. 후진 합격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지금은 다 평준화가 됐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3년 하고 지나서 이제 학원계로 뛰어들어서 IT 분야 쪽에 관련된 뭐 기업이라든가 뭐 삼성전자, LG 소프트스쿨 뭐 등등등 회사, 그다음에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횟수로 따져보니까 벌써 80년부터 강의했으니까 이제 40년이 다 돼가네요. 어째 베테랑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죠? 예, 제가 강의했던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능력 있는 능력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제 판단은. 지금은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 토요일 날인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제가 수원에 있는 비행단에 정보처리 자격증 그 강의를 해요. 이렇게 필기 실기 자격증 강의를 하는데 실기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실기 시험에 이제 뭐냐 시어노 자바 코딩되어 있는 문제를 결과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다시 강화가 되는 추세예요. 언어가.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반도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하지만 반도체 컴퓨터가 존재하는 한 시어노는 영원할 거다. 왜 그러냐면 시어노의 기반은 어셈블리예요. 즉 기계어예요. 거의 고급 언어 형태로 만들었지만 기계어 수준의 레벨까지도 접근이 가능한 언어예요. 시어노.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제어가 가능합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줄여서 앱이라고 하죠. 응용 프로그램은 자바나 스크립트 언어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든가 이럴 때는 스크립트 언어가 안 됩니다. 그죠? 예, 바로 시어노로 하셔야 돼요. 더 좋은 건 어셈블리겠죠. 예, 근데 어셈블리는 사실 어셈블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셈블리가 가장 쉬워요. 1대1 대응의 언어예요. 1대1 대응. 우리는 더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런 기호를 쓰죠. 그럼 누구나 알잖아요. 더하세요. 근데 어셈블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add 하라. 이렇게 영어 단어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데니스 리치라는 시어노 학자가 요거를 요렇게 치환을 한 거죠. 그럼 얘가 요렇게 번역이 돼서 요거죠? 10101112 번역을 해요. 컴퓨터가 알아듣는 기계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워갈 거는 뭐냐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특성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바로 짤라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먼저 생각하시라. 이해되시죠? 그러면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뭐냐? 자, 이제 실행 기지에 대한 거를 이제 시작을 해보는데요. 제 1강입니다. 자, 1강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멋있잖아요. 그죠? 다섯 가지 색깔이 바뀌죠. 뭐 GIF로 만든 거긴 한데, 애니메이션 형태. 네, 오방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동서남북 가운데. 동서남북 가운데. 이거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의 예지신. 그죠? 색깔로 얘기하면 청적 황 백 흑 다섯 가지 오방색. 이해돼요? 사람의 장기는 오장육부의 오장 다섯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 맛으로 얘기하면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병, 이렇게 빗대어서 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 1강에 이제 시작을 하면. 자, 일단 여러분이 반도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자료 처리죠. 자료 처리잖아요. 그래서 자료의 기본 개념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료가 뭐냐? 아까 빅데이터가 뭐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있는 자료잖아요. 식자재예요. 어떻게 강혹을 하느냐.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콜라보가 돼야 돼.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를 섞어야 맛있는 음식이 되느냐. 그 원리는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섯 가지. 오미자입니다. 다섯 가지 맛이 다 들어가야 기가 막힌 음식이에요. 그죠? 다섯 가지 맛이 무엇인지 아시죠? 매운맛, 쓴맛, 단맛, 짠맛, 그죠? 신맛, 그죠? 예. 네. 똑같아요. 자료는 넓은 의미의 뭐예요? 컴퓨터가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자료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그램도 하나의 자료예요. 중요한 자료죠. 파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이제 점점점 지금 많아져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빅데이터까지 온 거죠? 이제는 금미 재산이 아니라 데이터가, 콘텐츠가 여러분들 재산이에요. 자료가. 그래서 요즘은 콘텐츠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뭐죠? 유튜브. 그죠? 유튜브에 멋진 콘텐츠를 올려놓으면 돈 벌죠? 광고 수입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유튜브 말고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또 돈을 버는 데가 있어요. 그런 업체에서는 뭐냐면 유튜브는 동영상이잖아요, 되게. 근데 이제 콘텐츠, 텍스트를 쓰면, 글을 쓰면 거기에 지분을 줘요. 접속자가 또 많아지면 광고가 따라붙으면 또 돈이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콘텐츠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동영상에 대한 거, 유튜브 같은 거. 근데 문제예요. 하고 싶죠? 근데 콘텐츠가 있어야지. 그죠? 본인이 보여줘야 할 콘텐츠가 뭐냐 이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는 영상 촬영 잘 못하는데. 그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콘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 조금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부탁하는 거야. 야 나 좀 동영상 찍어줘봐. 그래서 계정 하나 받아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콘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콘텐츠, 유튜브에 가면 별별 콘텐츠 다 있죠. 네,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뭔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세요. 아,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근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타겟트가. 특정인.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학생. 중학교 2학년 여학생만 타겟을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타겟을 잡아가지고 그네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뭔지를 연구하시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끼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지금도 이제 시어너를 공부하러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시어너 자체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번쯤 이 20강을 다 지나가면 힘들어도 뒤돌아 나중에 20강 다 지나가면 아, 시어너가 그런 거였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워낙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몰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건 뭐냐? 동기부여입니다. 그죠? 공부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제가 먹여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억지로 먹여드리는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울대학 가신 분들이 정말 동기부여해서 혼자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마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서울대학 가는 사람들 다 뭐예요? 동기부여는 없고 전부 다 부모의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죠? 네. 누구에게 코디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따라간다. 이러니 들어가서도 또 과외를 하는 거예요. 학습 진도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게 많대. 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돼 있는 사람들은요. 과외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찾아서 해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좁은 의미는 그냥 프로그램상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자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의미로 하면. 그러나 지금 빅데이터는 뭐예요? 모든 수많은 여러분의 일거수, 일수, 뭐 다 행동거지 이런 것들이 다 자료입니다. 그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캐내는 게 뭐죠? 정보를 캐낸다가 뭐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캐내는 기술은 뭐라고 그래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죠? 마이닝, 검출을. 그래서 전산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학원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전공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추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뭐냐? 이게 알고리즘이죠. 데이터는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 정말 보석 같은, 보물과 같은 정보를 캐내야 돼요. 그냥 보면 쓰레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정보. 세상이 움직이는 건 뭐라고 하세요? 통계입니다. 통계에서 세상이 움직여지거든요. 통계는 속이질 못하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자료 구조를 보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료의 관계, 릴레이션. 이제 문제는 릴레이션, 관계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가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자료들끼리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 DB예요. RDB라고 그래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1대1 관계가 있고 1대N 관계가 있고 M대N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1대1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선형구조라고 합니다. 선형구조라고 그래요. 리니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의 구조도 1대1 구조도 있어요. 자, 네트워크, 컴퓨터가 연결될 때 선형 구조다. 어떻게 연결된 거죠? 1대1이죠? 나하고 연결된 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링형이죠? 선형, 링형. 이해돼요? 나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 1대1 관계. 선형 구조예요. 근데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면 뭐예요? 얘는 1대1이지만 얘는 뭐예요? 1대 하나 둘 셋 넷 5죠? 모든 컴퓨터가 1대1로만 되어 있어야 선형구조예요. 하나라도 두 군데 이상으로 더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건 1대1 구조가 아니죠. 여기서는 1대N 구조예요. 1대N 구조가 뭐죠? 참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자료 다 중요해요. 이 세 가지의 관계 구조가 가장 중요한 구조예요. 이게 뭘까요? 틀이에요. 그죠? 틀이죠?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그 자식들에 대한 부모는 한 사람밖에 없는 구조. 이게 뭐죠? 틀이 구조예요.